대한민국의 서바이벌 붐 원조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슈퍼스타 K2. 오늘은 그 슈스케2 탑11의 근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1등이었던 김그림입니다. 김그림은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의 원조였는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그녀는 인스타에 화끈한 사진을 공개하며 잘 살고 있는 근황을 보여주었습니다. 허각과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지 요즘 춤바람이 들었나 왜 이렇게 몸이 근질거리지라는 게시글에 허각이 그냥 나이 먹고 있는 거야 우리 그림아라고 다정하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김그림도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춤추시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며 응수했습니다. 2014년까지 방송 활동을 하던 그녀는 2019년 버클리와 하버드를 나온 사업가 남편과 결혼해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보람은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찬란한 내 인생 등 OST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출신이었던 김소정은 학교로 돌아가 졸업장을 따는 동안 잊혀졌다며 방송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 연예계의 뜻을 접었는지 네이버 프로필도 삭제된 상황입니다. 지금과는 달리 한국에서 외국인이 나온다는 게 어색했던 때였는데요. 앤드류 넬슨은 귀여운 외모로 여성 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렸던 나이여서 이후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노래나 유튜브 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보람은 예뻐졌다, 연애할래로 히트했지만 이후 뚜렷한 히트곡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방송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슈스케원 출신인 서인국과 2년 연애 끝에 결별하기도 했습니다. 김은비는 강승윤과 함께 YG에 들어가 연습생 생활을 했었는데요. 여자 연습생들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때 같이 공개됐던 멤버가 제니입니다. 하지만 데뷔하지 못했고 회사를 나왔는데요. 김은비가 직접 밝힌 말로는 연습생 중 몸치라 춤 지적을 많이 받았고 살도 8kg 가량 뺐었다고 하죠. 또한 허리가 안 좋고 많이 지쳐서 회사를 나왔다고 하는데요. 회사를 나오고 1년 정도는 아쉬움과 미련이 들어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의 러브콜에도 아이돌은 접기로 하고 현재는 위스키바를 차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위스키를 좋아하게 돼 차리게 됐다고 해요. 김지수는 28kg을 감량하며 확 달라진 외모와 함께 다른 길을 걷게 됐는데요. 바로 바버샵 사장님이 됐다고 합니다. 강승윤은 그룹 위너로 데뷔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재인은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그룹 위너 출신의 남태현과 공개 연애를 했지만 남태현에 대해 폭로하며 안 좋게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장재인은 최근 3년 만에 컴백을 예고하며 팬들을 기대하게 하는 중입니다. 존박도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콘서트에서 꾸준히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허각 또한 꾸준히 음악과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포르쉐 차량을 인증해 재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첫사랑과 결혼해 아들 두 명과 함께 알콩달콩한 가정을 꾸렸는데요. 오디션 당시 여자친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서바이벌이었던 만큼 모두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